예스. 여기서 말하는 초지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의식이나 뭐 마음이 있는 초지능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지능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알파고는 이미 바둑계에서의 초지능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바둑을 잘 두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분야를 보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런데 방금 답드린 대로 범용 인공지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과 초지능을 합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초지능은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범용 인공지능은 한 20년 뒤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범용 인공지능은 20년 뒤에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보다 잘하는 겁니다. 초지능은 그 뒤로 또 한 20년 대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0년 뒤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지금의 알파고 같은 거는 40년 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라고 봅니다. 같은 이유고 초지능이 되기 전에 아마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보면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냥 수영하는 선수들 같아요. 옆에 선수들보다 더 먼저 가려고만 하는데 가끔 이렇게 탁 일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로 왜 가고 있는지 한 번씩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이제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능이라는 걸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흔히 IQ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줬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어떤 한 학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지능을 한 12가지 정도로 말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뭐 음악적 지능도 있고 예술적 지능도 포함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거기서 노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이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인공지능이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뭐 의도 이런 걸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거 부분에서 그런 게 저는 훈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이라서 대답하기 쉽지 않았는데 일단 예스입니다. 그래서 초지능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범용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는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초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급격한 도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뇌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원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뭔가 머리에다가 이런 칩 같은 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기존의 지능을 뛰어넘는 거니까 초지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이제 초지능 일반적인 초지능의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 초지능은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걸 초지능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건 아닌데 뭔가 인간도 이런 인위적인 진화 방법을 통해서 지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다 무섭다 뭐 그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초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다양한 뇌질환에 걸려있는 그런 분들의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초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그런 공각기동대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미래가 오는 거를 바라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윤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역시 초지능을 정말 사람 능력을 능가하는 어떤 지능이라고만 한다면은 특정 부분에서는 사람 능력을 능가하는 건 이미 능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잘하는 지능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포함하면서 특수한 분야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이런 초지능이 올 거냐는 아직은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제너럴하게 잘하는 일반적인 지능 이런 거 흉내내는 게 더 챌린지고 분야를 좁히면은 사실은 기계가 사람을 능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답은 노고요. 그런 면에서 초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인지적인 능력만 가지고 초지능을 정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정의는 여러 가지를 잘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AI가 갈 길이 많고 데이터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GI에 대해서 제가 약간 회의적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AGI가 성공한다면 도리어 이 초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약간 시간의 문제이지 도리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스. 2074년에 가능합니다. 제가 100살이 되면